척추관 협착증은 황색 인대가 두꺼워지는 비후가 된다고 표현을 하는데, 두꺼워져서 변화를 하는 병이라고 하면은 황색 인대 골화증은 말 그대로 골화가 됩니다. 인대가 딱딱하게 돌처럼 변해서 점점 자라 들어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청담 우리들병원에서 근무 중인 김신재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황색인대 골화증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병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유사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는 질병들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황색인대가 두꺼워지는 비후가 된다고 표현을 하는데, 두꺼워져서 변화를 하는 병이라고 하면은 황색인대 골화증은 말 그대로 골화가 됩니다. 인대가 딱딱하게 돌처럼 변해서 점점 자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황색 인대라는 구조물은 위아래 뼈를 이렇게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뼈랑 뼈를 이렇게 타이트하게 잘 잡아주는데, 디스크가 퇴행이 되면은 이게 여기 흔들흔들 거리게 됩니다. 앞쪽에서. 그래서 앞쪽에서 뼈를 잡아주는 이런 디스크의 역할이 굉장히 약해지게 되면서 이 뒤쪽에서 뼈를 잡아주는 인대의 역할이 오히려 반대로 좀 늘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더 역할이 많아지게 되면서. 그래서 인대가 앞쪽에 어떤 불안정한 변한 기능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두껍게 변하는 게 이제 척추관 협착증의 변화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물론 척추관 협착증은 단순하게 딱 인대가 두꺼워져서만은 생긴 병은 아니고요. 척추관 협착증은 이런 여러 가지 척추 신경을 둘러싸는 구조물들이 퇴행이 되면서 공간을 좁게 만드는 병이라고 할 수 있겠고,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두터워진 황색 인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것을 치료하는 방법은 저희가 뭐 주사 치료라든지 물리 치료라든지 어떤 시술, 신경 성형술이라고 부르는 시술이라든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보존적 치료를 통해서 이 신경학적인 증세가 해결이 안 될 때는 두꺼워진 인대를 제거를 해서 신경을 안 눌리게 펴주는 게 이제 가장 기본 수술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를 제거하고 하는 수술적 치료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새 많이 하는 뭐 두구멍 내시경 같은 내시경을 이용한 방법도 있고요. 이 인대가 두꺼워져서 저희가 제거를 하긴 했지만 원래는 뒤쪽에서 뼈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거하고 나서 이 기존에 인대가 하던 역할을 좀 보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튀어나온 요 뼈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고안한 그 인대를 묶어서 이렇게 그 인대 역할을 보강하게 하는 게 인대 재건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협착증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황색인대 골화증은 이게 마찬가지로 황색인대가 퇴행이 되는 병이 맞습니다. 하지만 좀 다른 점이 있는데요. 요추 같은 경우, 허리뼈 같은 경우에는 이 구조 자체가 굉장히 좀 불안정하고 평생 동안 많이 이게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관절이라고 하면은, 흉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이렇게 견고하게 갈비뼈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그 움직임 자체가 허리뼈만큼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퇴행이 되는 경우에 약간 다른 형태로 황색인대가 변하게 되는데, 그것이 황색인대 골화증이라는 병이고요. 황색인대 골화증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시술이나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보존식 치료를 해결이 안 될 때는 신경을 안 눌리게 골화가 된 황색인대를 제거를 하는 것이 이제 결국 수술적인 치료가 되겠고요. 황색인대 골화증은 인대 자체가 이제 돌처럼 변해서 뼈랑 하나처럼 이렇게 딱딱하게 변해버렸기 때문에 인대 자체를 떼내는 게 아니라 드릴을 이용해서 끝까지 갑니다. 그 뼈처럼 이미 다 변해버렸기 때문에 인대를 끝까지 갈아서 인대를 아주 얇게 종이짝처럼 굉장히 얇게 인대를 갈아낸 다음에 남은 부분을 이렇게 떼내는 식으로 수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어떤 인대 변성, 퇴행이 되면서 생긴 병은 맞지만 변화한 그 모습 자체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병이 약간 차이는 있고요. 두 가지 병 다 아주 심해졌을 때는 신경을 안 눌리게 압박된 걸 이제 풀어줘서 감압을 하는 감압 수술을 시행하는 게 수술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퇴행성 질환이라는 거는 나이가 들면서 관절을 평생 동안 많이 써서 이게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오랜 기간 동안 변화를 하면서 신경관이 좁아진 병이기 때문에 만약에 보존적 치료가 효과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보존적 치료가 효과가 없다고 하면은 계속 거기에 매달리는 것보다는 신경이 눌리는 부위가 확실히 이제 진단이 됐다고 하면은 수술로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게 아주 어려운 과정은 아니고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로 근본 치료를 하는 것이 아주 좋은 치료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청담우리들병원 김신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